굉장히 좀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터닝포인트.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. 실장님 전문 배우고 실장님 역할만 한 거.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를 탓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실장님도 얘는 실장님 연기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실장님을 시키는 거예요. 얘는 실장님 아니면 딴 거는 못할 것 같은 그냥 얘는 실장님만 할 수 있는 애.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계속 또 실장님하고 비슷한 네네. 그런 비슷한 역할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결국 그 잘못은 다 저한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연기력이 그거밖에 안 돼. 내 능력이 아하. 그거밖에 안 돼. 그때 이후로 역할이 뭐건 대사가 어떻든 약간 대사 한마디가 참 소중하다는 거.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서는 뭔가 안 될 바닥인 것 같은. 그래서 그때 이후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너무나 고마우신 것 같아요. 영상 편집만 하시지. 또 한번 하시지 뭐 어때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. 네. 자 가시죠. 네, 지금 도대체 뭐. 예. 예 감독님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아마 감독님도 어느 정도는 좀 아 다시 할게요. 아 떨리네. 감독님한테 이렇게 하려니까. 네. 감독님들한테 하는 것 되겠다. 예,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. 예, 예 감독님. 역시 좋은 작품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. 아 감독님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때 그 말은 제가 평생 연기 생활하면서 꼭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야, 최고다. 이야. 이야, 모든 영상 편집 꼭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네요. 연락 주시고. 연락 주시고.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아, 이건 겸손이거든. 네. 근데 또 보통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거를 불편해하잖아요. 근데 주상욱 씨는 특별히 이렇게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장님 때 입으셨던 그 정장은 밖에도 입고 다니셨다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보시나 봐요 정장 안 입으시면 저희는 그냥 다 알아보는데 뭘 입어도 네. 뭐 한때 정장만 입고 다녔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분이세요 참 재밌는 분입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사진 네. 찍어달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네. 그래도 좀 많이 알아봐 주길 원했어요 진짜 어딜 가든 사실 경규 형 제가 남격 처음 하면서 그 버스를 타고 시골에 갔어요 제가 남격할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실 때 제가 정장을 안 입고 모자를 쓰고 있어도 알아봐 주실 때였는데 시골에 갔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경규 형을 딱 보더니 아이고 이경규 씨 그러면서 아, 너무 반갑다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우 여기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이 있었잖아요 네.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.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. 나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. 가도 출연자인데. 네? 가도 출연자인데. 그리고 네. 인생에 왜 이렇게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아요. 근데 제가 그냥 기준으로 삼는 거죠.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. 나를 알아봐주고 뭐 내가 한 작품을 뭐 봐주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목표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인지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 네. 네,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정장도 입고 다녀보고 사실 그때도 나도 또 그러면 예능 나가면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제는 네. 이제는 다 알아보시겠죠. 아. 작년에 이사 가려고 이제 부동산을 봤는데 아니 진짜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? 아니 이야기가 이렇게 급하게 끝나는 거는 요만하세요. 요만한 거 네. 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할아버지 네. 그 부동산에서 부동산 할아버지한테 뭐라. 미리 영상 편지 하나 띄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. 할아버지는 아니고 네.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아우 참 잘생겼다고. 어? 야 얼굴 참 잘생겼네. 아 뭐 영화 배우도 되겠어?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 내가 참 물론 아무도 못 알아보고 단역도 많이 하고 그래도 뭐 대박 작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13, 14년 했으면 네. 이젠 그래도 어디서 본 거는 같아야 되는데 야 영화 배우를 해도 되겠다니 이거 참 그것도 작년에 2012년 이게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혼선이 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이 아저씨도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?
아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이제 진짜 멘붕 멘붕 오겠다. 도대체 나는 어디에 쳐 이제.